잠시 후 한껏 차려입고 밤늦게 집을 나선 민정 씨가 웬 남자를 만나는데요. 연락하신 분 맞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럼 가실까요? 그럴까요? 뭐랍시오? 두 사람 오늘 처음 보는 사이 같은데 대체 이 남자 누구지요? 며칠 뒤 오늘도 늦은 밤 귀가를 하는 민정 씨. 그런데 한 남자가 집 앞까지 찾아와 민정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요? 연락도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남편이 알면 어쩌려고 정말. 남편 알면 죽어요. 그렇게 무서웠으면 애초부터 시작을 말았어야죠. 앞으로 연락 잘 받을 테니까 얼른 돌아가요.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에 만나요. 약속한 거예요. 연락 꼭 받고 다음 주에 봐요. 알았으니까 얼른 돌아가요. 다음 주에 봐요. 어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민정 씨는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 놀랍게도 민정 씨와 만났던 남자가 현주 씨의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외주인 누구야? 전데요. 누구세요? 당신이 민정 씨 남편이야? 뭐야 당신? 당신 와이프가 말이야. 그리고 며칠 뒤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민정 씨를 끌고 한 건물을 찾은 현준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분은 현준 씨의 장모님 아닙니까? 엄마! 여기는 어떻게 해? 야, 니네 엄마 잘 나가는 사업가라며. 건물이 열 채가 넘는다며! 그게 무슨 소린가? 여보, 여보 잘못했어. 한 번만 해보자. 야, 나 너 같은 여자랑 단 하나도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아, 여보, 미안해. 이게 다 무슨 일이지요? 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야기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결혼 전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두 사람. 늘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던 현준 씨를 민정 씨 역시 남몰래 흠모했지만 현준 씨는 민정 씨에게 관심은 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민정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회사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현준 씨가 민정 씨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이죠.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현준 씨는 남모를 야심가였습니다. 대리님은 좋겠어요. 따라다니는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모르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여자 얼굴 안 봐. 이쁘든 못생겼든 상관 안 한다니까. 아니 그럼 뭘 보는데요? 착하고 차은 여자? 부자. 네? 네? 부자요?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간신히 마쳤거든. 내가 어떻게든 부자 여자 만나서 처가서 토끼 보고 산다 내가. 우연히 현준 씨의 속마음을 알게 된 민정 씨는 값비싼 제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준 씨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었죠. 이거 완전 신상이잖아. 민정 씨 좋겠다. 어머님이 그렇게 크게 사업하시면 돈을 펑펑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겠네. 그렇죠 뭐. 저는 집안 도움 받기 싫어서 용돈 주신다는 것도 싫다 그랬는데 이제 좀 받아 쓰려고요. 결국 현준 씨는 신부감으로 민정 씨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 하지만 기막히게도 민정 씨의 집은 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10년 만기인데 아깝네. 일단 이걸 깨가지고 현주 씨. 우리 자기 집에 잘 들어갔어? 응, 집에 잘 들어왔어. 근데 나 자기 집에 언제 인사가? 우리 집? 장모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아, 근데 이거 어쩌지? 우리 엄마가 사업이 바쁘셔가지고
결혼식에는 겨우 참석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카드 먼저 주셨어. 자기 차한테 먼저 뽑아주라고. 예물도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아 진짜? 아 장모님 진짜 최고다. 자기야 사랑해. 알았어. 잘 자고 내일 봐. 충격적이게도 민정 씨는 현주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민정아,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 엄마가 미안하다. 딸 시집 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괜찮아. 남자친구가 우리 집 못 사는 거 알고 안 싫어해? 현주 씨도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결혼하는 거야.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아유 그럼 참 잘됐다. 엄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으흐 민정씨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그렇지 어머니까지 속여가며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다니요. 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하지만 이런 사실도 모르고 처가덕을 보기 위해 민정씨와 결혼한 현준씨는 가족들까지 동원해 민정 씨 비위를 맞추하며 돈을 받아다 썼던 것입니다. 이거 내 친구 은호는 이번에 처갓집에서 커피숍 차려줬대. 나도 회사 다니면서 무인점포 같은 거 하나 해보고 싶었거든. 돈 많은 장모님한테 좀 부탁해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어 여보 이번 휴가 때 캠핑카 한 대 사자. 어?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아이 좀 잘해봐. 어? 아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이사 좀 시켜주게. 장모님한테 돈 좀 빌려라. 어?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얼마면 되는데? 날이 갈수록 현준 씨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액수가 커져만 갔는데요. 가짜로 부잣집 딸 행사를 했던 민정 씨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죠. 아, 저 1억 정도 빌릴 수 있을까요? 결국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늦도록 대리운전까지 했던 것입니다. 연락하신 분 맞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전운전으로 집까지 편히 오시겠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말이야 사채 빚을 얼마나 진 줄 알아? 이자만 2억이 넘는다고. 어?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사채업자가 현준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남편 는 처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씨와 결혼했지만 사실 처가는 그만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막히게도 아내 씨는 남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몰래 남들에게 돈을 빌렸고 처가에서 지원해준 것처럼 남편에게 빌린 돈을 건네왔습니다. 그러나 빚독촉을 받으며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고 말았는데요. 충격을 받은 남편 씨는 법원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의 씨에게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 씨에게 혼인이 파탄나게 할 정도의 잘못은 없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디 나가! 어? 빨리 나가! 나원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너 부잣집 며느님이라고 얼마나 떠받들었는데? 아니 그동안 빌린 돈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생색을 낸 거야? 나 참 어이가 없네. 돈 받아 쓰실 땐 좋았잖아요. 그 돈 제가 갚을 거예요. 네가 무슨 수로 어떻게 사채업자가 우리 귀한 아들 회사까지 차려게 만들어? 아 됐어 그만해. 나 이 여자는 이제 안 살 거야. 잘해. 그게 무슨 소린가? 엄마 법원에서도 우리 민정이 잘못이 없다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당신이 나랑 결혼이나 했겠어? 안 했지 당연히. 뭐야? 당연히 지금 말 다 했나? 아, 더 이상 필요 없고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야, 지금까지 뭐 빨리 나, 빨리 나가, 나가야, 나가, 여기로 나가요. 아니 나가는 좀 나가. 돈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를 택한 현준 씨, 그리고 사랑 때문에 큰 거짓말을 한 아내 민정 씨. 그렇게 한 결혼이 행복하긴 했습니까? 부부란 신의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깊이 깨달으시고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